네, 안녕하세요. 신영맹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이구나. 옛날에는 신영맹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사진 보정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 넘고 나서는 그냥 이제 50대 취미 사진가 분들을 위해서 그냥 영상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50대 취미 사진가를 위한 영상이니까 꾸준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퇴근하기 전에 우리 애들이 이제 외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하고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모임에서.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퇴근하기 전에 영상 한번 만들어 할게요. 아, 저 오늘 이발을 했거든요. 엉망이 돼 지금. 머리 왁스도 안 발랐어. 네, 좀 그렇네요. 저번에 방파제 이렇게 촬영한 영상 보셨잖아요. 그 사진을 가지고 합성하는 거, 파노라마로 합성하는 영상 빠르게 만들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머리가 엉망이라서 그냥 그 컴퓨터에 바로 녹음할 거예요. 제 영상 안 나옵니다. 네, 오늘 사진은 이 사진을 만들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만든 사진이기 때문에 오늘 얘와 똑같이 안 나올 거예요, 사진이. 그래서 오늘 이 사진을 만들 거고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제 영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물론 제가 영상이 조회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진짜 여러분들 사진 생활에 꼭 필요한 것만 딱딱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크 같으니 뭐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니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편하게 방송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요 사진을 찍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요 세팅을 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화배를 이렇게 여러 종류로. 그래서 사진을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좀 내리네.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장의 사진을 가지고 합성을 할 겁니다. 합성할 거고요. 그래서 사진이 쭉 넘어가는 듯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 요 사진은 제가 셔터 속도가 지금 15분 1초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들 사진생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요거는 60분의 1초입니다. 그리고 화각은 35mm입니다. 파노라마 촬영하실 때 35mm로 촬영하게 되면은 왜곡이 너무 심하게 되기 때문에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50mm를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50mm 이상을 권해드리는데, 요 촬영은 지난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35mm가 한계였어요, 저는요. 그래서 35mm로 최대한 촬영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셨기 때문에, 예, 요걸 넘어가서 포토샵에서 합성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뷰어 프로그램 뭐 쓰세요? 저는 뷰어 프로그램을 뭐, 갑자기 생각났는데 패스터 수도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좀 느렸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네장.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간 사진에다가 나중에 뒤에 하늘을 합성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작업했을 땐 시간을 좀 많이 헤맸어요. 왜냐면은 합성이 제대로 잘안 돼서. 그런데 저도 보면 파노라마 합성 들어가서 종류가 있습니다. 자, 자동으로 놓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자동으로 놓고 할 건데, 찾아보기 들어가서, 이거 왜 이렇게 뜨니? 자, 봅시다. 어디 있을까? 아, 이건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진을 가져올 겁니다. 확인. 그렇게 되면은 쭉 이렇게 사진을 갖고 오게 되는데, 여기서 자, 비니팅 제거하고 기하학적 왜곡 교정을 꼭 눌러줘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사진이 이상하게 나와요. 왜냐면은 너무 제가 찍을 때 왜곡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했을 때.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합성이 되거든요. 파노라마 합성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느낀 저 바닥도 이런 식으로 좀 수평인데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돼 있고 제대로 이렇게 느낌적으로 합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어디야 비니팅 그거를 뭐 파일 들어가서 자동화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자, 여기 비니팅 제거랑 기하학적 왜곡 교정을 해서 만약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제가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어때요? 아까랑 느낌이 훨씬 더 차이가 들리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비교를 뭐할 것도 없죠.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끝.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되는데, 요걸 이제 일단 레이어를 다 합치고, 자, 레이어 다 합친 다음에, 사진을 한 장을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깐 확인해 봅시다, 그래도. 자, 엄청나게 용량이 큽니다, 지금. 그래서 쭉 보시면서, 이거 낚싯대 있는데, 이거 지우면 되고, 뭐, 합성할 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지금, 파노라마 사진은 무조건 좌우 아래 위로 뭔가 잘리는 영역이 생겨요. 그래서 찍을 때 약간 공간을 두고 이제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진도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제 액자를 할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액자 하려면은,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비율로 봤을 때 2대1 비율로 하면은 멋진 파노라마가 안 되네. 2대1 정도 하면 되겠다. 요게 지금, 요 부분 조금 이상하죠. 요까지는 괜찮은데 요게 지금 메인이야. 요까지가. 그래서 한 2대1 정도로 하면은 안 멋있겠나 싶어요, 비율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래 위로 좀 자르고, 하늘은 어차피 합성할 거기 때문에 요거 놔두면 됩니다. 근데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어진 거 느낌 정도 살짝. 진짜 와이드하게 작업하고 싶긴 한데, 어차피 액자를 하면은 이게 너무 길면은 액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로 지금 작업할까 생각합니다. 하늘을 합성할 거고요. 예. 네. 자, 요렇게 합시다. 요거 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웅장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 거기 때문에. 네. 요렇게 하시고, 그렇게 한 상태 내에서 이제 요 저장을 좀 합시다. 이거 날라갈까봐 겁난다. 자, 이제 이 사진 가지고 뒤에 이제 사진을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뭔가 실수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지금. 아이, 큰일 났네. 좋습니다. 일단은 보자. 지저분한 것 좀 지웁시다. 컨트롤 J 레이 올리시고, 요런 식으로. 이거 뭐야. 지우시면 되고요.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이렇게 힐링 툴로 지우면 됩니다. 보자, 여기도 한 개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지우시고. 이게 생각보다 지저분해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제가. 저 요거 액자를 했거든요. 했는데 요런 부분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것도 좀 지울게요. 물론 나중에 지워도 되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있으면 지저분하더라고, 이게. 요거는 그냥 놔둔, 요것도 지울까? 보자. 진짜 제 영상 보고 뭐 성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 영상 이거 하나 만든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하늘 합성합시다. 하늘 합성할 건데, 요게 지금 뒤 흰색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늘로 인식을 하려나? 그래서 요거 잠깐만. 자, M 눌러가지고 요거 하늘을 조금 대충 늘립시다. 왜냐면은 이게 컴퓨터가 하늘로 인식 안 할까봐 그래서 그래요. 자,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하늘 합성 이미지 편지. 제가 합성하는 영상 만들었었나? 사진 보시면은, 저는 이 사진을 가지고 합성 사진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똑같은 사진을 만들기 좀 뭐해서 다른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을 가지고 합성할 겁니다. 근데 대신에 무빙, 하늘에 장노출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요 장노출 효과를 줄 건데, 자, 한 개 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장노출 효과를 줬는가 하면은, 필터에 들어가서 흐림 효과, 그 다음에 방사형 흐림 효과. 그렇게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위치 잡고, 뭐 농도 조절하고, 뭐 돋보기 이렇게 해서, 뭐 기본할까?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바람이 앞에서 나한테 오는 듯한 느낌의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지금 하는 작업은 바람이 왼쪽에서 좌에서 우측으로 가는,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의 하늘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모양 흐림 효과 조가 아닌데 잠깐만, 이게 동작이 어디 갔어? 동작 흐림 효과 요 줘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농도를 조절하고 강약은 위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수평으로 바람이 움직인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장해 놨어요. 넘어가. 자, 요 사진에서 이제는 하늘 대체를 할 건데, 여전히 여기 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하늘 대체를
안 돼. 아, 끕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서 플러스 눌러가지고 요 사진 찾아서 확인하시게 되면은 요 사진 떠요. 하늘 대체하시면 됩니다. 확인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뭐 경계 영역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색깔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저는 흑백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색깔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확인.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요거 잠깐 끄고요. 여기서 하늘만 따로 이렇게 선택 툴 써가지고 쭉, 어차피 하늘이 없어. 지금 맹하기 때문에 그다음 컨트롤 시프트 I, 자 반전시키고 컨트롤 J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것만 지금 따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요렇게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좋아. 어때요? 요런 영역이 아까 전에 요거보다는 어딨노? 자, 요 사진보다는 어디갔어? 여기가 아니지. 여기까지인가? 뭐가 안 해도 되네. 잠깐만. 요 왼쪽 왜 와 있어? 잠깐만요. 얘가 왜 와 있지? 헷갈려. 얘를 요렇게 올라가. 안 올라가나 왜? 야, 좀 끝까지 올라가 좀. 됐다. 아이씨, 끝까지 안 올라가서 헷갈렸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게요, 뭐 경계 영역이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좀 따기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냥 차라리 하늘이 없는 거는 그냥 밑에 그 뭉치로 딴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올리시는 게 좀 쏙 편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요런 경계 영역이 제대로 안 나온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꼭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야? 보자. 대충 보시고 빈 곳이나 이런 게 그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자,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컨트롤 알트 샤프트 E 눌러가지고 모든 레일을 다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요 상태에서 흑백으로 바꾸면은 끝이 납니다. 우리 흑백 작업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 J 올리고 컨트롤 시프트 A 눌러서 라우 컨버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전에도 제가 영상 할 때 이야기 해드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흑백 할 때 보세요. 용량이 워낙 커서 지금. 자, BW에서 흑백으로 바꾸잖아요. 이걸로 끝나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 부분적으로 사진을 만들어 가야 돼, 우리는요. 한번 봅시다. 밝기 들어가서 데뷔로 좀 묵직한 느낌 사진 만들 거라서,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요렇게 해서 한 바닥을 조금 어둡게 만들 겁니다. Y키 누르면은 요렇게 보면 오버레이 표시가 지워졌다 하거든요. 이거 Y입니다. 자, 조금 내리시면은 내려가 어둡게 떨어지죠. 내리면서 떨어지게 지면서, 자 시멘트라든가 이런 거 표현하실 때는 부분 대비를 명료도를 좀 올려주면은 조금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 자, 또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명료도를 한번 올려봅시다. 일단은 명료도를 좀 올리고, 그렇죠? 좀 더 묵직해졌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건 J. 이렇게 방사형 툴을 쓰신 다음에 다시 Y. 여기도 대비 올리고 조금만 어둡게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명료도 올리고, 부분적으로 사진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 부분 조금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밝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잡은 다음에 잡아서 빨간색이 효과가 들어가는 영역이거든요. X를 눌러서 반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시 Y. Y는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가 잘 안 보이니까 Y를 눌렀습니다. 패드값 좀 낮추고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패드값. 그 다음에 다시 살짝 어둡게. 좋습니다. 어둡게. 흰색 영역을 좀 더 낮추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요 부분이 더 웅장하게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하기. 사진이 좀 기울어졌다. 마음에 안 드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자. J, 요, 쭉, 길게 잡았다는 다음에, 방파제, 부분, 요 부분만 다시, 대비 올리시고, 그 다음에, 명료도 따로 올리고.
여기도 따로 올리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좀 어둡죠? J, 다시, 자, Y, 대비 낮추고, 좀 밝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이팅이요, 밝은이요, 좀 올리고. 아까보다 요 부분이 좀 어두운 게, 칙칙한 부분이 좀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 가는 게 좋습니다. 확인, 눌러봅시다. 예, 좋습니다. 컴퓨터를 1번 눌러보면은 확, 자, 100% 확대가 되거든. 어때요? 멋지죠? 지금 이 사진은 약간 문제가 뭐냐면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각도가 이게 아니야. 요 느낌을 해야 되는데, 요 느낌. 회전을 좀 더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못했네. 어차피 괜찮아요. 이거 저는 작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제 영상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것도 이상하다. 너무 수평적이라 이상한데. 제가 조금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이 작가적 마인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조금 섬세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남도 마음에 안 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멋진, 방파제 사진을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하고 싶어요, 저는. 더 강하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명료도 올리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부분 저한테는 아직도 밝아요. 다시 이렇게 해서 Y, 자, 어둡게 떨어뜨리고.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자. 이렇게 확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전에 내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 그래도 나한테는 좀 부족해. 그래서 요 효과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요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진을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자기의 개성이나 스타일이 있으면 그게 맞게끔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샤프는 한 방 넣도록 하겠습니다. 샤프는 필터에 들어가면 있어요. 저는 단축키로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작업이 됩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 일단은 저장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게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그래서 입자감을 조금 주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더, 특히 하늘 같은데 봐, 이런 거.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하늘이 그렇게 이쁜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노이즈감을 줘가지고 이렇게 좀 맴맴한 느낌을, 필름 입자감 느낌 아니면 종이 질감 느낌처럼 표현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저는 니게 필름 입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필름 입자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해서, 자, 봅시다. 지금, 좀 크게 봐야 되겠다. 자, 노이즈가 지금 들어가 있죠? 필름셀당 입자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500 단위로 가면은 입자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수치를 낮추게 되면은 입자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수치는, 저는 보통 350에서 400선의 노이즈 입자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봅시다. 요렇게 뭐 입자감을 줘도 밑에 이렇게 왜 그렇게 뭐 밴딩 노이즈라 해야 되나, 이런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인위적인 맨질맨질한 느낌을 상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자감을 지금, 와, 이거 319까지 떨어지네. 워낙에 파일이 커서 그렇구나 이게. 그 다음에 대비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필름 대비가. 요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비교해 봅시다. 필름 대비 살짝 들어가도 괜찮겠다. 약간 대비가 올라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확인. 끝났는데? 그래서 촬영하실 때, 아, 이거 너무 밋밋한데, 심심한데, 이렇다고 해서 촬영하지 마시고, 안 한다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한 다음에, 아, 이렇게 작업하면 멋지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때요? 지금 사진이 엄청나게 멋지게 나왔죠, 지금?
100% 확대하면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입자감 보이실 거고 한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이게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 클래식한 느낌이 나면서 멋진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막 웅장하잖아요. 지금 딱 보시면은 찍을 당시에는 아 이게 이런 사진이 나올까 고민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서 멋진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픽셀은 만 픽셀이 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찍었을 때는 항상 촬영하실 때는 내가 이런 사진을 만들 거야 라는 머릿속에 상상을 하신 다음에 한번 촬영해 보세요. 상황이 이상하더라도. 그래서 원본을 보여주지 않는 작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진 작가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는 여러분한테 원본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렇게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디갔어? 헷갈려, 어디야?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찍는 건데, 이 사진을 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진을 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하시고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왜냐면 이놈이 이렇게 만든 게 사진 되게 멋있게 만들었네 하셨으면은 그건 여러분들 사진 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조용한 사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대알리 사진 카페 사장 50대 사장 신용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영상 안 찍힌가 이게 죄송합니다.